제가 아이돌 쪽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이돌 모를까봐 제가 이제 아래쪽에다가 멤버 이름을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모 그리고 모모 미나 모모 사나 나연 이렇게 쯔위가 본인은 여자 볼 때 이상형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어떤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 아 귀여운 스타일. 아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이쁜 스타일. 이쁜 아 이쁜 귀엽고 이쁜 스타일. 근데 굳이 귀엽고 이쁜 거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은 이쁜 스타일. 아 이쁜 스타일. 아 이쁜 스타일. 아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세요? 귀여운 거 예쁜 거. 귀여움. 귀여움이 더 중요하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말해서 예쁜 거 좋아해요. 예쁜 사람 좋아합니다. 예쁜 사람. 그래서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볼 건데 이상형 월드컵 보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다 나와서 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두 명을 골라보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얍 이렇게 두 명 중에는 딱 봤을 때요. 아 얘가 더 귀여운 것 같은데 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미나 나연 중에? 나연? 나연이 더 귀엽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연을 이제 나연이 더 귀엽다 이렇게 옮겨놓겠습니다. 본인의 선택이십니다. 나연. Yes. 네 좋습니다. 카메라 잘 나오죠? 네, 미나는 탈락. 탈락. 네 좋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명 한번 골라줄래 아무나? 귀여운 스타일로 고르는 거죠? 아, 둘 중에 누가 더 귀엽냐? 아 이거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나를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귀여운 스타일 좀 쯔위가 좀 귀여웠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로 저는 쯔위를 이제 귀여운 스타일로 가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귀여운 스타일 두 명 골랐고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예쁜 스타일 좋아한다 그랬죠? 아, 아름다운 멤버, 예쁜 멤버. 예쁜, 예, 예쁜 멤버. 이 둘 중, 예를 들어서 이 둘 중에는 누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예쁜 멤버를 골라서 이쪽이랑 다른 쪽, 이쪽에다 주시면 됩니다. 아, 미나가 더 예쁜 것 같다.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하이. 아, 하이. 사나 더 예쁜 것 같다. 누가 됐든 바꿔도 됩니다. Nope. 여기서? Nope. 알겠습니다. 사나가 예쁜 것 같다. 두 개 남았네요. 이번 제 차례죠. 두 개 남았는데 모모가 아 미나 모모미나. 근데 이제 모모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는 미나로 미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나가 이쁘다. 네, 제가 저희 둘이 고른 예쁜 멤버. 예쁜. 그리고 저희 둘이 고른 귀여운 멤버.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모모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사실 저는 본인 취향 그 제 취향 전부 다 예측을 미리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꺼냈던 봉투를 보시게 되면은 Oh no. 미나 사나 미나 사나 모모 모모 쯔위 나연 쯔위 나연 이렇게 이 모든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ESP 와 비슷한 마술을 이용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